님들 저 컨텐츠 하나 생각한 거 있음. 유저 1대1 대회를 여는 거야. 예를 들면 가렌 1대1 대회를 열어. 근데 신청을 아이언부터 챌린저까지 한 명씩 뽑아. 물론 챌린저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신청이 없는 티어는 빼. 아부실골 풀에 다마 금마 챌린저 10명이 뽑히겠지? 그러면 그 10명을 무작위로 이제 저거 대전을 만들어가지고 1대1을 시켜가지고 최종 승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상품을 주는 거지. 티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?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. 정말 1대1 실력은 티어랑 상관이 있는 건가? 그렇게 해서 브론즈가 이기면 대박이잖아, 그지? 최종적으로 브론즈가 승리하면 예우키스. 미러전은 또 약간 또 내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야 가능한 거니까. 마스터 이상은 뻔하지 않겠냐고. 에이,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너네는.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. 아니 에메랄드나 골드나 브론즈가 1대1은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? 아니 챔프 선택권 말고 똑같은 챔피언으로 해야 되는데. 똑같은 챔피언을, 그러니까 똑같은 챔피언인데 그 챔피언 숙련도 뭐 50만 점 이상인 사람만 모아가지고 브론즈에서 50만 점 가렌, 마스터에서 50만 점 가렌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거 그 얘기였어요 나는. 각 티어별 장인. 그럼 당연히 마스터가 아니지 씨. 아 진짜 너무 노잼이다 너네. 그러니까 브론즈의 불확실성을 무시해? 어? 골드와 에메랄드의 라인전 능력 무시해? 가능할 것 같은데?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50만 점 브론즈하고 탑라인전 하면 질 자신이냐고? 질 수도 있지. 난 50만 점 찍은 탑챔프가 없는데? 난 50만 점 찍은 탑챔프 없는데? 그 조건을 똑같이 봐야지. 그냥 브론즈라고 하면 당연히 무시할 만 하지만은 가렌만 50만 점 한 사람이면은 좀 다를 수도 있죠. 나나님이 50만 점 브론즈랑 해보시는 것. 아니 내가 50만 점 브론즈랑 할 수 없다니까. 나 50만 점 챔피언이 없다고. 그냥 해보라고. 그냥 하면 내가 지지. 브론즈 50만 점 챔프 갖고 계신 분 반박하는 사람들 들어와봐. 반박하는 사람을 시켜보자. 아이언 가렌 18만 점 와봐. 진실의 방으로. 아이언 가렌 18만 점 와봐. 나 가렌 진짜 거의 한 판도 안 해봤거든요. 아 본게 정지. 저 정도는 해야 아이언 가렌 13만 점 하는구나. 오케이. 근데 여기에 지면 진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컨텐츠 짜다가 나만 미천 드러나는 거 아니야? Hello there. 예. 이건 또 실버 3인데 근데 왜 이렇게 높아요? 아 실버여도 괜찮아 근데. 오케이. 브론스펠 자유 집 못감 킬 딸 때까지. 가렌 뭐가 좋아? 근데 나 가렌 진짜 뭐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뭐. 오케이 준 완. 나 가렌 진짜 거의 안 해봤는데 진짜 안 해봤어. 이게 준비 완료. 아니 이번에 만약에 내가 지면은 그런 컨텐츠도 되긴 하겠다. 브론즈인데 50만 점이고 다이한테 가렌을 한 판도 안 해본 거야. 한 판도 안 했다기보다 이제 가렌 숙련도가 이제 한 5천 점 미만 별로 안 해본 사람. 그런 사람 데려와서 둘이 1대1 하기. 차라리 그게 좀 더 밸런스 맞을라나? 아 일단 이번에 테스트 해보고 이 사람이랑 내가 가렌 1대1로 테스트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. 좀! 하이. 1렙 2 찍으셨네? 아야 아프다. 1렙 2가 좋은가 봐. 오. 어? 나가죠. 아 컨텐츠 망했다. 아 네 이런. 아 생각보다 티어의 벽은 크구나. 좀 더 숙련도 높은 사람 없어? 본인이 숙련도 좀 있다는 사람. 아니야 근데 18만 점은 너무 부족했어. 한 30만 점 이상. 200만 제라스? 티어 몇 인데? 티어 골드 현지? 오케이 와봐. 골드 현지만 해볼만하다. 에메랄드 안돼 안돼. 나보다 티어가 한참 낮은 사람이어야 지금 실험이 의미가 있는 거라서. 제가 님들을 뚜드러 패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님들. 이게 골드 현지 골드 4야 심지어. 골드 4면은 진짜 골드 저 끝자락 거의 실버나서 다름없는 수준이거든요. 갑자기 나봉이 패기. 뚜드러 패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님들. 오케이 출발. 1대1 할 때 빼곤 절대 안 쓰는 무효화 구체. 이게 난 준비 완료. 그러고 배리어. 좋아 가보자. 200만 점 골드 제라스 장인. 오 심지어 야생의 수정 제라스야. 184레벨이야. 심지어 저것도 샀어. 그러니까 50만 점 스킨도 샀어.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실험 될 듯. 저도 제라스를 그래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고 이기면
컨텐츠 망하는 거지. 오, 스킨 멋있다. 야, 184레벨. 나 숙련도 없어, 아예. 왜 웃기네. 갑자기 치사하게 쏘는 거 아니죠? 오케이. 깜짝아. 어, 이게 맞아? 어, 이걸 못 맞춰? 하지만 평타. 내 평타의 적중률은 100%지. 예, 맞췄고. 어? 괜찮은 거지? 오, 맞췄어. 못 맞췄. 괜찮은 거죠? 오, 만화 달려. 오, 피했어. 좀. 오, 서로 기절. 어, 베리어를 지금 써? 아. 탄식. 아까 제가 뭐라 했던 분 죄송합니다. 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아, 티어가 다구나. 아, 피데스틱 와보세요. 50만점 피데스틱 와보세요. 아, 그치. 저분이 라인전을 잘만 하면 엠바님도 이길 수 있다. 그니까 저의 지론이었는데 쉽지 않네. 아니, 안 되나, 그게? 안 되나? 아, 이게 쉽지 않나 보네. 그러니까 티어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나 보구나. 이게 실버, 피들 50만점. 출발. 생각보다 만화가 좀 모자라서 그냥 침착이 낫겠다. 피들 50만점 가자! 오? 오, 정화 유체화의 칼날비. 오, 이거는 좀 장인스러운 선택인데? 난 정석으로 갈 생각밖에 못했는데 말이죠. 공포 넣고 칼날비로 때리겠다는 마인드인가? 살짝 기대감이 생깁니다. 좋아. 실버 피들 장인은 좀 다를지도. 어딨어? 아, 맞다. 피들, 저거 깜빡 피들은 춤이 다르지. 기대가 안 돼요? 왜? 난 기대되는데? 난 기대되는데? 와, 나 진짜 이거는 저 스피드는 이 계정으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? 어야! 오! 하지만 미니언이 아프죠? 오, 평타 모션 개구리다. 오, 갑자기 기대감이 좀 사라졌어. 어떡하지? 어, 나 살짝 기대감이 줄어들었어. 아니야, 뭔가 다를 거야. 오, 그렇지. 어휴, 힘들어. 예. 뭔가 지금 빼는 거 맞나요? 근데 피들 평타가 진짜 너무 구려가지고 라인 서 있기가 쉽지 않네. 피 자체에 데미지가 있나? 기억이 안 나. 아, 있어요? 아, 그래요? 어, 이 선마가 맞나? 나가죠. 나가죠. 아, 이게 약간 그게 있다. 그러니까 티어가 낮으면은 나부기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티어가 낮으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스킨샷이 일단 안 좋고, 그리고 어느 라인이나 어느 타이밍에 싸워야 하는지, 딜교를 걸어야 되는지,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하네. 처음에도 내가 공포 맞고 칼날비 세 대 다 안 맞았거든요? 공포하고 칼날비 두 대 맞았는데, 근데 그러고 내가 평타를 한 대 때렸어.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 분은 미니언에 쳐맞잖아. 근데 초반에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아프거든요? 미니언한테 맞는 게? 저도 제가 제라스로 패는 건 할 줄 알겠는데 제라스한테서 피하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. 아, 그것도 맞긴 하다. 내가 때리는 각을 아는데 내가 맞는 각을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기대 안 했어요? 아, 나 아, 이럴 줄 몰랐네. 아, 이거 쉽지 않은 거구나. 맞아, 때리는 각을 알면은 본인이 피하는 것도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게 뭐 말이 쉽지. 쉽지 않아. 아까도 그래가지고 내가 E가 거리가 될 때마다 때렸는데 저쪽 그 뭐야 피들 실버분은 좀 덜 때리더라고. 아, 그러게. 아, 본의 아니게 저만 힐링했네요. 감사합니다, 님들. 내 자존감 올라갔어. 그래도 나 이 정도군. 풋. 자존감은 올라갔어. 좋아.